미국 주식 주간거래에 참고할 뉴스를 요약해 전해드리는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코카콜라가 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판매량은 줄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격 인상으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아마존의 판매 수수료율에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마존은 5년 전 40%였던 판매 수수료를 50%까지 높였습니다. 수수료가 판매가의 50%를 넘으며 판매자 측의 수익성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2년 4분기 공시 보고서를 통해 주요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비중을 확대한 반면 TSMC의 비중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은행 섹터의 포지션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거래 주요 시세를 전해드리며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마칩니다.